우리 최종원 작가님 2부 영상입니다. 제 1부 영상에서 쓰신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당뇨, 비염, 암 관련해서 깊이 있는 책들을 내셨고, 무엇보다 직접 암이라는 병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병을 더 연구하고 잘 아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는 책들을 많이 내신 것 같아서 너무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병에 걸려보고 나니까 의사로서 살았던 삶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항암 치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암 환자들을 치료도 하고 또 제가 잘 대해드린다고 했지만 제가 환자가 돼보고 나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입장과 그다음에 의사의 입장을 제가 동시에 다 경험을 했고, 정말 제가 살려고 제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치료법에 관해서 그리고 전국의 25개의 병원을 제가 돌아다녔고요. 그 완치자도 많이 만났고 외국의 논문 다 뒤져가며 특히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은 한국에 들어온 지몇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동기 원장님이 나한테 이걸 소개해주면서 그때 한 60여 분 한의사, 양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 시험에 응시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 60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한 명도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첫해그 회원들한테 너무 그 학회가 어렵다 해서 커트라인을 10%를 낮춰서 54점으로 해서 8분이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전해준 친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공부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세분 원장님들과 그 스터디 모임을 결성해서 8개월 동안 매일같이 예, 공부를 해서 예, 제가 수석 훌륭하십니다. 가끔 우리도 병원 가보면은 환자 입장에서 바라는 게 따뜻한 공감 이런 건데, 합격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공감력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공감력이 별로 없어서 제가 코칭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감을 잘해드리고 인정 칭찬을 잘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의료 상담이 아니라 원하시면 제가 코칭 형태로 건강 코칭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더 마음에 그 힘을 받고 위로도 받으면서 실행이 훨씬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해드리고요. 코칭 형태로 원하시면 코칭 형태로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편안하셔서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우리나라 지금도 사망 1위가 암이죠. 네, 안타깝게도 그 3대 질환이 암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암 그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살이라서 심리적인 치유나 사회적인 관계도 꽤 중요해서 제가 그 건강 이 7가지 방법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란 병을 왜 이렇게 많이 걸리고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요? 예, 일단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회적 관계라는 항목으로 제가 한 꼭지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한번 발병을 하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 복제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포 단위에서 시작하지만 계속 증식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눈덩이가 처음에는 뭉쳐지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속도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끊임없이 무한 복제를 하게 복제된다.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유가 잘 어렵고 지금도 난치병이고 우스갯말로 종합병원에서 가장 큰 병원이 이제 암병원이 됐고 가장 큰 수입원 또한 암 환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그 치료가 힘든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을 무서운 치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병이 안 걸리는 예방도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제가 7가지 방법 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간단하게 또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네. 우선 크게 3가지 분야로 3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이걸 많이 받고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질병에 걸리기 전에 현대인들이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식생활입니다. 식생활. 예. 그 점점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동물식을 지양하고 우리 몸에 좋은 천연, 자연, 식물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나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걸 할 게 아니라 그 환경 오염의 45%를 차지하는 게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우리 그 지구의 어떤 위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식물식을 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 다음에는 적절한 운동을 해서 내 몸의 활력을 키우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스트레스, 식습관, 운동 다 알지만 또 실천이 잘 안 되는 것들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정도를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들, 특히 암 환자들인 경우에 하루에 만 보, 이만 보씩 억지로 걷습니다. 근데 그렇게 걷는 것이 우리 몸에 안 좋아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건강 청사진, 네. 건강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일주일이라고 안 하면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100일, 그 다음에 200일, 1년 이렇게 지속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데 세포 종류마다 수명이 있어요. 근데 그 평균 값을 내보면 100일에서 200일인데 가장 작게는 100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시니까 혹시 군대 갔다 오셨나요? 어, 갔다 왔죠. 네네. 그랬을 때 첫 번째 휴가 며칠 만에 주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대 가고 뭐 한 3, 4개월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이름이 100일 휴가입니다. 어, 100일 휴가. 제가 남자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네.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네. 우리가 갓난 아이도 100일 잔치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남자 분들 군대 갔다 와서 첫 번째 휴가가 100일인데요. 예, 그 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네. 예, 그 친구들은 6주 훈련 받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뭐 엄마가 막 깨우면은 안 일어나고 이러는데요. 100일 휴가 나오신 분들은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막 자동 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100일 정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예, 건강에 좋고 그 환자인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최소 6개월에서 경한 질병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한 질병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동안 제가 부업으로 하지 말고 전업으로 치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뵙고 나니까 정말 누구보다 어떤 암이라는 병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제가 건강 독서 모임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흔히 잘 오해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한 제가 편견을 깨드리고요. 네. 그다음 저의 건강법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의 형태가 아니라
일단 건강책을 한 달 한 권씩 읽으면서 코멘트 해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요거에서 네. 발전돼서 매일매일 작은 자기만의 네. 그 할 일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맞게끔 그걸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면 그걸 매일 실행할 수 있게 그걸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네. 그 환자들을 위한 특히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요즘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건강 세미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원데이 하루로 할 수도 있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정말 좋은 자연 환경에서 네.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그런 치유의 글쓰기나 네. 제가 이제 글을 써서 그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거나 건강 프로젝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 중에 네.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유의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 영상을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아프거나 또 가족들이 아팠을 때 대표님께 어떤 상담을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아까 큰몽 전자책에 보면 네. 그 상담하는 그 거기 네. 하시거나 네, 네.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네. 그 이제 치유 컨설팅 하는 그 신청서가 있으니 네,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예약을 잡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 아래에다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대표님 사시는 곳은 어디 사세요? 제가 항상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 처음으로 경기도로 네. 예,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울댁이 됐어요. 예. 시골에 살면 어디 살았냐가 네. 그게 그 원 그 이름에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서울에 오면 약간 공기가 안 좋은 게 진짜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가까이서 뵀으면 하는데 그 빠른 시간 내에 네. 여러분들하고 조금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운영하시는 채널이 그 블로그 하시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블로그 하고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네. 잘 못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글로 보시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 그런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허툴지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익숙하더라도 여러분 네. 좀 보시고 네.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소개해 주세요. 예, 통합자연치유의학연구소. 예. 통합자연치유의학연구소. 네. 이름이 조금 긴데 네. 거기에는 모든 의학을 통합한다, 그리고 자연치유를 추구한다, 네. 그리고 그냥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적인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조금 길지만 제가 통합자연치유의학연구소 이렇게 작명을 했는데 조금 더 좋은 이름이 혹시 생각나시면 저한테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네이버 인물로도 돼 있으셔서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이름 거기 들어가시면 다 블로그로 다 걸려 있으니까는 그렇게 한번 검색해 주셔서 찾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누구보다도 그런 병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과 또 예방법, 또 치유법도 잘 아시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과 또 연구하신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아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끝으로 네. 그 혹시 주변이나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요.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예. 누구나 어려움이 옵니다. 그 시기랑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어렵다고 절망하시지 말고 분명히 그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면 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또 환자를 겪어본 저의 경험을 담아서 예,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따뜻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한번 나눠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런 거를 사실은 잘 안 하는 편인데 대표님이 특별히 요청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
제 마음을 담아서 그냥 솔직하게 네. 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 특히 저는 그 암뿐만 아니라 그런 난치병, 특히 자가면역 질환은 많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양방으로 어떤 해결책도 없어서 굉장히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좀 희망이 되고 싶고 제가 암도 낫는 건강법으로 여러분들 다른 질병들도 충분히 다 치료될 수 있고 저를 만나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책 뒤에 나온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건강은 자유다. 저희 함께 같이 건강은 자유다 외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건강은 자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